학생들 아주 멋진데 잠시만요. 아니 여기 한 학생은 왜 혼자 교복이 다를까요? 우리 선원도 학생 예, 교복이 예. 혼자 다른데요? 아 우리 신입생입니다 저희 학교. 아 신입생이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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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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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장이다 상으로 샹이라뇨 샹하이요 왜냐면 가족 같은 오락가리잖아요. 어, 아영고 학생은 또 그렇다 쳐도 우리 아영 여고 학생들도 교복이 다 다른데 아니 우리 앞에 우리 경실 학생이랑 혜련 학생도 저희는 사이즈 맞는 거 입은 거예요. 네네. 선택을 못했어요. 사이즈 맞는 건 그 옆 학생이 입은 거 같은데 같은 학교예요. 아 같은 학교 맞아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재수없어. 정말 뭐야? 학생이 말문을 왜 그래요? 학생이 말문이지. 나 빠질 수 없어요. 아저씨는 도대체 몇 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한 학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 팀입니다. 남성 팀의 첫 번째 학생은요, 바로 상하이에서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았던 남자 설운동. 1507 학우의 강호도. 너는 왜 거기 있어? 남녀공학이야? 일어나시라고. 자, 계속 이어서 그 옆에는 남자를 몰라 민경호. 너희들은 오늘 내가 다 이겨버릴 거야. 양보하지 말자. 그래도 정빠 형도 제일 괜찮다. 오늘 영철이한테 누가 진짜 7위인지 보여주겠다. 이상민. You know what I'm saying? When you come to Korea, no. 잊어버렸어. 예, 맞서는 여섯 팀 주장입니다. 원조 걸크러시 언니가 다 해결한다. 이경 씨. 조혜련. 자, 다음은요. 서장미. 여학생이 포마드 머리 한 거 처음 봤어요. 기름이 장장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쌍바춤을 추고 김민자. 여성팀의 마지막 학생은요, 공식 행사에는 늘 불참하는 트와이스의 열 번째 멤버 홍경.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알콜 중독. 자, 우리 병원 가자.